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파이블럭스에서 지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세일즈를 총괄하고 있는 이은진 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신 이데일리과 플립족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발표할 주제는 왜 수탁이 STO 비즈니스에서 차별화된 요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커버할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 토큰화의 그 기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를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수탁이 왜 STO에서 중요한 요소인지 그리고 저희 파이블럭스의 실사용 사례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현재 그 마켓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데이터는 맥킨지에서 제공한 실제 데이터로서 블록체인이나 토큰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는 다양한 혁신 기술과 금융상품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보이시는 컬럼이 지난 5년 동안의 성과를 그리고 두 번째 컬럼은 향후 10년 동안의 예상 성과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토큰화는 두 번째 컬럼 초기 단계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상위 6개의 기술을 제외한 모든 기술이 첫 5년 동안은 100% 미만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향후 10년을 바라봤을 때 오직 블록체인 기술만이 연평균 10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저희 파이블럭스에서는 토큰화의 미래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10년 동안 토큰화가 연평균 75%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는 2030년까지 2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많은 전문가들 분께서는 이보다 더 높은 수치를 제시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희는 토큰화의 성장 속도를 더 보수적으로 예상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과 현실적인 논의를 나누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상업화될 자산 클래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앞으로 주목해야 될 자산군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두 가지 중요한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로축은 자산의 토큰화를 통해서 가치 창출 가능성을 1, 2, 3차 우선순위로 구분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로축은 향후 1, 2년 동안의 도입 용이성과 투명성을 기준으로 해서 POC 단계, 초기 도입 단계, 그리고 확장 단계로 나눠서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4~5가지의 주요 금융상품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 현금 예금의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약 1,40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상당한 시장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 성장은 도매 등급의 토큰화 예금과 CBDC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뮤추얼 펀드에서는 토큰화된 머니마켓 펀드와 국채가 현재 약 10억 달러의 운용 자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랙록에서의 비들펀드와 같은 새로운 머니마켓 상품의 출시로 인해서 이 시장은 더욱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뮤추얼 펀드 역시 곧 토큰화의 흐름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로는 대출과 증권화 분야에서 분산 원장 기술 기반의 대출이 신행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라이빗 체인과 퍼블릭 체인에서 50억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이 발행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주요 은행들은 리포 시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고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 같은 경우에는 무역 금융 대출에 토큰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채권의 경우에는 홍콩 정부를 포함한 다수의 발행자가 이미 수억 개의 채권을 토큰화해서 발행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은 실제 네이티브 상품보다는 펀드를 통해서 토큰화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투자자들이 체인상의 네이티브 대체 발행보다 법적 구조가 명확한 펀드에 더 익숙하고 규제 당국 역시 이러한 구조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글로벌 은행들은 이러한 혁신적인 상품을 통해서 시장에서 패스트 팔로워로서 자리매김하거나 특정 전문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에서 4년간 동안에 이들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이런 솔루션을 실제로 출시하기까지 약 2년 정도 소요된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럼 미래 시장에서 커스터디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전통금융 같은 경우에는 낮은 마진을 기반으로 해서 대규모 거래를 처리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있고 대량의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디지털 자산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디지털 자산의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기술적인 요건과 높은 보안의 기준이 요구되고 이로 인해서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는 전통금융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STO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투자 기회를 대체하기 위해서 차별화가 필요한데요. 그럼 기존의 웹2 투자자가 왜 토큰을 구매해야 될까요? 탈중앙화 같은 경우에는 비용 절감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는 기존의 금융기관들한테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타트업은 여전히 콜드 스타트의 문제, 즉 초기 사용자 확보에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분산화 같은 경우는 금융혁신의 핵심 동인입니다. 과거에도 ETF나 리츠, 페이퍼골드 제도와 같이 많은 금융의 혁신이 이런 분산화 물결을 타고 발전을 했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자산의 유용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디지털 자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신속한 이동성과 그리고 결제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담보를 제시할 때 거래소 간의 자산을 신속하게 이동시키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결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규제가 엄격한 트레이딩 세계에서는 굉장히 드문데 초기 시장에서는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산을 직접 보유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행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자산을 보관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 스스로가 자산을 직접 셀프 커스터디 직접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소비자 네트워크가 금융 서비스를 잠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통적인 기능이 커스터디, 즉 지갑에서 거래 선명 제어 그리고 수탁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파이블럭스의 소개 및 실제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파이블럭스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테크 회사로서 디지털 자산의 전송, 보관, 그리고 발행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을 제공합니다. 파이블럭스의 기술은 암호화폐 거래소, 수탁기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이커머스, 게임사, 다양한 비금융기관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파이블럭스의 네트워크와 MPC 기반의 기술 인프라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설립한 다음에 파이블럭스는 BNY Mellon, BNP Paribas, ANZ은행을 포함해서 플립카트, 위즈덤트리, 애니모카 브랜드 등 1,800여 개 이상의 글로벌 기관 고객들과 협력해왔습니다. 현재 전 세계 1,800여 개 이상의 기관이 파이블럭스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생성한 지갑 수만 해도 1억 8천만 개 이상을 넘어섰습니다. 저희가 3년 전에 첫 번째 은행 고객과 함께 이 여정을 시작했고 그 이후로도 업계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을 해왔는데요. 다양한 고객사들께서 저희 기술에게 보여주신 신뢰는 이 분야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한 확신만큼이나 강력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룬 주요 마일스톤인데요. BNY 멜론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탁은행으로서 디지털 자산 수탁의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개발했고 ANZ 같은 경우에는 호주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습니다. NAB는 최초로 은행 내부에서 국경 간의 크로스보더 스테이블 코인 거래를 실행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디지털 자산의 전략의 미래를 보장하고 진화하는 금융 환경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는 겁니다. 저희 파이블럭스는 새로운 블록체인 기반의 상품을 개발하고 일상적인 디지털 자산 운영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인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저희 플랫폼은 거래소, 은행, 대출 데스크, 수탁기관, 트레이딩 데스크, 헤지펀드 등을 지원하는 솔루션으로서 파이블럭스 네트워크와 MPC 기반의 지갑 인프라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 활동을 안전하게 확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금융이나 결제, 웹3 분야에서 수천 개의 조직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파이블럭스는 지금까지 6조 달러가 넘는 디지털 자산 거래를 안전하게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보관 및 전송 중인 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보험을 제공해서 고객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에서는 파이블럭스에서는 다양한 핵심 요소들을 제공하는데 첫 번째로 커스터디 및 자산 서비스, 그래서 HSM이나 MPC 솔루션을 배포하고 레거시 시스템과의 통합을 지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소매 서비스로는 커스터디와 비커스터디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고 세 번째 거래 및 결제 같은 경우엔 거래와 정산이나 담보 관리 도구를 액세스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로 토큰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외부 파트너의 스마트 컨트랙트와 파이블럭스의 정보 기반의 컨트랙트를 포함한 엄선된 스마트 컨트랙트 라이브러리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마지막으로 결제 기능 같은 경우에는 국경 간의 결제, 그리고 가맹점의 결제, 암호화폐 거래를 자동화하고 지원하는 유연한 워크플로우 엔진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파이블럭스 고객사의 실제 사용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238년의 역사를 제공하는 세계 최대 수탁은행인 BNY Mellon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BNY Mellon 팀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철저한 실사 및 프로세스를 거쳤고요. 그 결과 2022년에 뉴욕 금융서비스부의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체인 애널리시스와의 협업을 통해서 은행의 커스터디 플랫폼을 개발해서 BNY Mellon의 기관 고객들이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보안 및 규정 준수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보장을 했습니다. 2022년에 10월 11일 BNY Mellon은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플랫폼을 출시했고 이로써 미국 8대 은행 중에서 최초로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고 이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은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ANZ은행의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호주의 ANZ은행은 EVM 호환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해서 호주 달러에 고정이 된 스테이블 코인 3천만 개를 발행했습니다. 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경우에는 파이블럭스 플랫폼을 통해서 배포가 되었고 이를 통해서 당사자 간의 디지털 코인의 안전한 전송과 최종적으로 법정화폐의 교환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고객사였던 ANZ의 가장 큰 주된 목표는 기관 고객들한테 디지털 자산에 대한 안전한 게이트웨이를 제공하는 거였고요. 전통적인 전산 총금으로서는 처리가 하루에서 이틀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제한된 영업 시간으로 인해서 제약이 따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ANZ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해서 프로세스를 간소화했고 암호화폐 거래소로의 AUD 송금에 대한 운영 부담을 줄였습니다. 현재 ANZ 기관 고객과 패밀리 오피스는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디지털 자산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파이블럭스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토큰한 솔루션과 안전한 지갑 인프라를 제공해서 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ABN AMRO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 파이블럭스가 토큰화 플랫폼을 제공을 했고 디지털 자산의 안전한 발행과 소각, 커스터디의 관리 그리고 보관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엔드투엔드의 솔루션을 구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BN AMRO는 스텔라 블록체인과 파이블럭스를 포함한 주요 파트너들을 선정해서 협력했습니다. 다른 토큰화 프로젝트랑 마찬가지로 이 채권의 소유권이 블록체인의 토큰으로 기록돼서 투자자들은 채권 구매를 완료한 다음에 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텔아비브 증권거래소가 디지털 국채를 발행할 때 중요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기존의 발행 프로세스는 굉장히 파편화되고 수동적이고 중앙 집중화되어 있어서 상당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디지털 자산 기업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의 인프라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서 개방형 생태계를 확장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주요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지갑과 토큰 표준 간의 상호 운용성이 부족해서 디지털 자산의 광범위한 도입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었는데요. 파이블럭스 같은 경우에는 중앙 집중식 및 탈중앙화 커스터디 옵션을 모두 지원하는 이 커스터디 플랫폼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유연한 거버넌스 정책을 통해서 프라이빗 딜러와의 안전한 비공개 협업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저희는 4개월 이내에 토큰화된 채권을 위한 엔투엔드 발행 및 보관 솔루션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제공하겠고요. 이 솔루션은 현재 준비가 완료됐고 이제 향후 대규모 발행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STO 서밋에 참석한 만큼 토큰화 서비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파이블럭스는 토큰화 시장의 선도주자로서 표준 및 맞춤형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수준에서의 규정 준수 그리고 유연한 개방성 아키텍처 강력한 API 및 SDK 등 토큰화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저의 가치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엔투엔드 종합적인 자산의 지원, 그리고 퍼블릭 블록체인 및 그 퍼미션드 블록체인과의 호환성, 그다음에 파이블럭스 네트워크를 통한 배포, 그리고 복잡한 사례를 위한 전문 자문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저희는 기존의 고객사였던 BNP 파리바, ABN AMRO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파이블럭스는 다양한 시장의 요구를 충족하는 솔루션을 제공해왔고 디지털 자산을 위한 안전한 스토리지 솔루션으로서 MPC CMP 기능을 활용해왔습니다. 디지털 자산 지갑으로서의 핵심 기능을 기반으로 해서 파이블럭스는 다양한 사용 사례로 확장을 해왔는데요. 이제까지 다양한 그 글로벌 기관들을 지원해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